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참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쉬고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죠. 뭐 어제도 했지만 제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얼굴을 보였어야 되는데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건너뛰고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맡게 되는 급등주 발굴의 귀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하고 이제 월요일 8월 22일과 화요일 8월 23일에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 팍스넷에서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 한다는 점 하게 되니까 많은 참여 무료로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이제 주식을 연구하는 시간을 늘리자라는 것인데요. 미국에 한 잡지가 있는데 비즈니스인 브리프 최근호에서 미국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1850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1850년에는 당시에 이 주당 70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근로자들이 주당 70시간. 아, 굉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일주일을 뭐 7일이잖아요. 일주일 7일인데 그냥 뭐 토요일까지 일한다고 해서 6일로 한다고 한다면은 하루 어떻게 됩니까?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노동시간이 많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주일에 40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이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은 기업 경영자의 40%는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이제 근로자들보다, 기업의 경영자가 더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이각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성공한 인물들은 주당 60시간을 일을 하고 있어요. 60시간.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이 정도로 성공을 한다는 거죠. 자, 성공의 필수 조건은 다른 사람들이 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도 없고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보다 일을 별로 안 하는 40시간 정도 일하는 시대인데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1.5배가량을 더 시간을 들인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증권왕 제럴드 로브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럴드 로브를 말씀드리면 증권왕이라 불렸고, 또 당시 최고의 증권왕으로 이렇게 통하면서 이때 이 제럴드 로브의 노력은 이 시간이 말을 해줍니다. 시간. 일을 하는 시간이 말을 해줍니다. 증권왕 제럴드 로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가 이제 회고록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최고의 유가 증권이 어느 것인지, 또이 유가 증권을 언제 매수하고 얼마에 매수하는 게 최선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했고, 특히 주식과 채권, 이 시장 전반에 관해서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래서 투자에 관한 것이든 투기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보험, 부동산, 경제, 통화에 관한 것이든 모두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던 시절 이 증권왕 제럴드 로브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다고 밝혔어요. 네, 매일 12시간입니다. 그래서 퇴근한 뒤에도 최소한 4시간은 공부를 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증권왕 제럴드 로브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왕 제럴드 로브 같은 경우는 휴일에도, 쉬는 날에도 사무실에 나가서 하루 종일 혼자서 일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할 일은 정규 근무 시간에 전부 끝 마쳤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는 자기 스스로 정해둔 프로젝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무 업무들을 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증권왕 제럴드 로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5일만 일해도 60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는데, 그쵸? 12시간씩 5일, 60시간인데 휴일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휴일에 뭐 15시간 정도 더 일을 했다고 친다면은 75시간
75시간에서 80시간 사이를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주식에 연구하는 시간은 굉장히 느리고 또 일을 하는데 시간을 쏟는 증권왕 제럴드 로브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이렇게 장이 열리는 시간, 뭡니까 우리? 요즘 9시부터 뭐 3시 반까지 이때만 일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이후에도 연구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 아, 이것은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가는 반드시 실적 가치에 회귀한다라는 그렇다는 것인데 아무튼 주가는 실적에 비례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요즘 상장사들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닝 쇼크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주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현재 그래서 코스피의 상장사 258개 종목의 2분기 순이익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6조 6천억 원 수준인데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역시 1분기를 넘어선 사상 최대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회계 기준 이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이런 기록.